독도도 기상 때문에 취소되고.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, boys. 천부. 저 이따가 현포 가는데? 망고. 이렇게 사는 거야? 갈매기 진짜 많아요. 홍합밥이랑 딸기비밥이 두 개가 있네. 홍합밥 딸기비밥 모두 하나 안 하는데 선제 없으시니까 네. 감사합니다. 어제는 제가 딸기비 칼국수 먹었거든요. 오늘은 밥으로 시켜봤어요. 제가 원래 오늘 계획이 독도를 갔다가 현포 쪽으로 가가지고 낚시를 하는 게 저의 계획이었거든요. 근데 독도도 기상 때문에 취소되고 낚시도 지금 다 취소됐대요. 와. 우와. 진짜 커. 반찬도 진짜 잘 먹고. 맛있네. 아 근데 갑자기 밥 먹으니까 졸리긴 하다. 여기를 가볼게요. 글림이라는 카페를 가보겠습니다. 아, 천부 대구 전망대가 2위네, 진짜. 동래폭포가 진짜 3위고. 독도 박물관이 보이고, 여기가 케이블카인가봐요. 선을 왕복이라 내려오실 때 뛰지 말라고 하십니다. 만약에 내려오셔서 초등학교가 한 4개 정도 있을 거예요. 야, 오늘 제가 독도를 가진 못했지만 해안길 포장마차로 가겠습니다. 와 대박. 올라오기 잘했다. 신호등이 없으면은 네. 빨리 가는데 신호등이 네. 지금 한 5군데 정도. 아 신호등이 또 있어요. 네, 왜? 여기가 간음도구나. 저 다리 무지개색 있는 게 네. 헉, 너무 예쁘다. 사장님 저건 뭐예요? 해중. 아 이게 그거구나. 아 해중전망대. 해중전망대. 감사합니다. 자, 혹시 다음에 차 네. 필요하거든. 네. 되십니다 제가. 아 그럼 사장님 제가 만약에 다시 저동이나 도동을 가고 싶어요. 예. 그러면 콜은 얼마고 그건 얼마예요? 똑같아요 여기가 하고. 4만원 나와요? 예, 예, 예. 아 진짜요? 예. 오. 폐차 늦었어. 어? 핸드폰 어디다 왔지? 너 방금 전에 뭐야 어디다 놨지? 내가 방금 전에 와 택시 기사님한테 이거 안 보여서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. 택시에 있대요. 아니 가지고 내린 거 핸드폰 그러니까요. 내린 거 같죠. 이거 왜 여기 있어요? 핸드폰인데. 예. 네. 아니 뭐 됐으면 아니 아니요 아니에요. 아 됐으면 됐습니다. 아니에요 아니에요. 아 그러면 제가 진짜 부를게요 예, 사장. 예, 예. 아 근데 사장님 진짜 죄송해요 번거롭게. 아, 예. 제가 꼭 부를게요 사장님 전화 예, 드릴게요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.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. 여기가 얼마냐면요. 여기 냉장고. 여기 인덕션. 여기서도?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올 일이에요? 우와? 우와. 우와. 올 거야, 나한테.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나를 좋아하지? 어, 난 내 감독사님.
편의점이 엄청 큰데요? 팔도 비빔 집 베어스 뷰라면 뷰 봉뷰 이거 여기 근처에 맛집이 뭐냐면 좋은 밥상 현포 해물나라 현포 교동반점 날씨 너무 좋죠 스노클링이라 낚싯대를 대여를 해준대요 현포란 와 이런 게 있다고? 이렇게 세 개를 할 수가 있대요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네 우와 이렇게 노는구나 짠 짜장면 그랬어 홍포 반점입니다 안돼 안돼 그건 아니야 애기가 배를 까는데요? 왜 배를 까고 있어요? 요리를 하고 계세요? 아 먹었어? 와 진짜 대박이다 윤기가 윤기 이게 약간 진짜 정통 짜장면 느낌이잖아요 진짜 맛있다 맛있다 이거 치킨인가? 오늘 여행 일정은요 점심 먹고 일단 3시 30분 낚시 그 다음 일정은 1박에 1,000만 원 하는 리조트 있거든요 거기는 못 가지만 카페는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거기 낚시 끝나고 갈 수 있으면 가고 만약 못 가면은 낚시에서 잡은 걸로 요리해 먹기 완짜 완짜 너무 예쁘죠? 낚시하러 갑니다 이제 나왔습니다 사장 이렇게 해서 얼마예요? 1인당 10만원이네 호수객들은 8만원이고 낚싯대 대여비 2만원 아 그래서 10만원? 우와 이거 탄다 대박